자, 이번 시간은 62페이지에 수혈안과 수요곡선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거기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종속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종속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요 수혈안이라는 것은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가면 수요결정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예, 얘는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즉, 얘들이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수혈안이라는 것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나 소득, 관련재의 가격 있죠? 또는 인구, 이런 것들이 변하면 얘가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수요 함수로 나타나게 되면은 뭐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수요량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가 해당 재화의 가격.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소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얘들이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에 의해서 얘가 변하니까 얘는 종속 변수. 얘들은 얘를 변화시키는 개개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건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요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결정 요인 안에는 가격서부터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요 세부적인 내용은 요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요. 예, 그러면 이제 옆에 6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중간에 지문 3번에 수요 곡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수요 곡선은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수요 결정 요인과 이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를 수요 함수라고 했을 때 이걸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수요 곡선이라는 이제 그래프를 도입하게 돼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변수를 딱두 가지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이 수요 곡선은 2차원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여기를 가격으로 쓰기로 약속을 정하고요, 여기를 수요량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즉, 이 가격에 의해서만 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해당 재화의 가격을 하나의 변수로 선택해서 나타나는 것이 수요 곡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즉 가격 이외에 다른 애들은 그대로 있다는 가정에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상에서 보시게 되면 64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요게 가격이고 수요량일 때요,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표시가 돼서 나타나는 게 수요 곡선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나타내요. 우회한다는 얘기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반비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수요 곡선은요, 개별 수요 곡선하고 시장 수요 곡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6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개별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개별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부여해서 개별 수요자가 A하고 B만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가격이 1,000원일 때 A는 예를 들어서 3개를 이렇게 소비하면 이건 A의 개별 수요 곡선이고요. 같은 이 1,000원에서 B는 5개를 소비하면 이건 B의 예, 개별 수요 곡선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건요, 이렇게 개별 수요를 다 합한 걸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걸 합한 것이니까 세 개에다가 다섯 개 합하면 여덟 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수요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표시가 되더라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내용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수요 법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요 수요 법칙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수요 법칙은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에서도 나타나 있지만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관계를 표시한 것이 그게 수요 법칙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요, 저희가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갔을 때 그게 이 수요 법칙을 반영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뒤로 가서도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관계가 설명이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수요 법칙이 성립을 해서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아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 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는 65페이지에 있는 대체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더 비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을 감소시키고 가격이 하락한 재화로 대체해서 수요하는 효과다 그랬을 때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의 변화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는요,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설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설탕도 가격이 1,000원이고요, 올리고당도 가격이 1,000원이에요. 둘의 효용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단맛을 내는 것을.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1,000원일 때, 그죠? 뭐 가능해서 10개를 이렇게 소비하고 있었다. 근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설탕 가격이 만약에 1,500원으로 상승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서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근데 올리고당은 그대로 1,000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 해에 소비는 줄어들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해에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관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당 이 가격이 상승하면 이 소비량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해에 소비가 늘어나게 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가격이 비싸진 해에 소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해의 소비가 늘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65페이지에 가시면요, 거기 중간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라고 있어요. 거기는 별표를 하셔야 돼요. 별표를. 근데 여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실 때 있죠. 예. 주어진 조건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 있죠. 예, 명칭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시하는 애들은 얘는 해당 재화에, 다른 애들은 일정할 때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뭐 할 때? 예,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뭐가 변해서? 이게 변해서. 그죠? 그러면 얘가 변해서 뭐가 변하냐면요, 수요량이 변해요. 얘가. 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림 안에서 변화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요량일 때. 이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법칙에서 수요량이 줄어들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이렇게 또 증가하죠. 그러면 뭐가 변했냐면 수요량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뭐가 변해서 수혜량이 변했냐면 가격이. 그건 우리가 하나의 이 곡선상에서의 이 변화가 표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혜량이 변한 것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 점에서 이 점과 이 점으로. 그죠? 하나의 선에서. 그거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요, 가격이 아닌 애들이 있죠. 얘가 변할 때 소득이나 이런 애들은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근데 일정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요인이 뭐냐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는 것은 뭐 소득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기호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변해서 뭐가 변하는 거냐면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기는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요량일 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는 가격이 변해서 수혜량이 변했지만 여기는 이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해서 수혜량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선에서는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변화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자, 보시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혜량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변화를 우리는 이 선에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변화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선을 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있던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한 형태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해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수요 곡선이 이동해서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곡선 상에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오로지 가격만 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된 것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아닌 변수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시할 수 있는 애는 변수가 딱 하나, 가격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할 때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도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에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표시가 되더라. 밑줄 치시는 거죠. 수요 변화는. 예. 그래서 예, 여기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요.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우리가 표시해 주는 거. 예, 그것까지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하고요, 수요의 변화는 시험상에서 꾸준히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66페이지 그림으로 나와 있죠. 예, 수요량의 변화는 하나의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는데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수요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니까 가격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득의 변화라고 나오는 거죠. 소득은 변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 소득이 증가할 때 있죠. 예. 수요가 증가하면은 얘는 정상재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감소를 하면은 우리가 열등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수요가 불변인 애가 있어요. 소득에 관계없이. 얘는 우리가 중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소득의 변화에 따라 이 소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예, 우리가 정상재.
그죠? 그 거기 보면 수요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은 열등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재화를 갖다가 정상제 열등제를 우리가 구별해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인식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정상제로 취급받던 애들이 열등제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열등제 취급받던 애들이 정상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면 걔는 정상제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면 열등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소비가 일정한 애들을 중간제, 우리가 고추장, 된장, 간장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 가면 66페이지에 관련제의 가격 변화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또 별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대체제예요.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X재가 있고요. 여기 Y재가 이렇게 있을 때 둘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효용, 만족감은 똑같아요. X재를 소비하든 B재를 소비하든 Y재를 소비하든 그러면 어느 걸 소비하든지 간에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동일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꽁 대신 닭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 X제하고 Y제의 효용이 동일하니까 가격이 X제에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예,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그죠? 대신 소비가 늘어나는 애들을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수요가 만약에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게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신 얘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설탕 올리고당 이렇게 효용이 같은 애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학에서는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소비가 줄어든 대신에 비슷한 효용을 주는 단독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대체제라는 것은요. 한 재화의 가격이 이 상승이 또 다른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재화를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를 해요. 왜? 대신 소비하니까. 대신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예. 그 다음에 보완재라는 애가 있죠. 근데 실전에서는 대체재를 더 많이 쓰죠. 예. 보완재라는 건요. X재가 있고 그 다음에 Y재가 있다 그러면 얘네 둘이는 결합을 해서 썼을 때 효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써야 되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과 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바늘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실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한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또 다른 재화의 소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요게 가격이 상승하면 이 수요가 줄을 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줄어들죠. 같이 줄어든 애들이 보완재예요. 왜? 둘을 결합해서 써였을 때 하나의 효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대체제를 더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대체제 일단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두셔야 돼요.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래서 이 대체제는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의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소비를 늘어나게 하는 애가 그게 대체제. 여기는 만약에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가 줄어들 때 같이 소비가 줄어드는 애가 보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재의 관계는 실전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대체제 가격 변화 66페이지 가시면 제목 밑에 대체 관계 있는 두 재화 중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가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B에 보면 보완재의 가격 변화라고 있죠. 보완 관계 있는 두 재화 중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다른 재화의 수요량도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대체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에 대한 접목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체자고 보완제의 기본적인 성격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이거는 외워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만 내용 접근이 좀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 가시면 중간 박스 밑에 수요자의 예상 또는 예, 이자율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예, 또 다른 이제 변수로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보면은 이 수요자의 예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수요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가 감소해요. 왜? 네, 지금 사면 내일은 또 떨어질 텐데 지금 굳이 안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줄어들겠죠. 근데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예, 수요는 증가하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고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가시면은 68페이지 예제가 하나 있죠.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도 수요량을 변화시키죠. 그러면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 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문제 밑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부동산 수요는 일반 재화에 비해서 예, 부동산 수요의 의자 결정에서는 전문 지식을 요구를 하죠. 법률적인 관계도 따져봐야 되죠. 가격적인 관계도 따져봐야죠. 미래에 대한 변화도 따져봐야죠. 우리가 라면을 사면서 미래의 변화 이런 거 고려하진 않잖아요. 라면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구매 절차에서도 일반 재화는 다른 방법이 쓰여지죠. 중개업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일반 상품은 웬만한 정보는 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있어서 예, 거기에 따른 예,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일반 재화에 비해서 가격 비중이 크죠. 그래서 구매 자금을 축적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자기 돈만 갖고는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예, 대출을 받아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동산은 분할 구매가 어렵잖아요. 거래할 때 이번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안방만 사고 내년엔 내가 거실을 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예, 그리고 토지의 수요는 파생수의 성격이 강하고 주택은 번원적 수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만약에 시장에서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되면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이걸 번원적 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 수요가 이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수요는 번원적 수요, 토지 수요는 파생적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분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제목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죠. 신규 수요는, 그렇죠?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고, 교체 수요는 기존에 적은 평형에 살던 사람이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아니면 전세 살던 사람이 자가를 마련하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요. 개축이나 또는 재축 수요 같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철거하고 새롭게 다시 그 지역에 위치에다가 주택을 새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뭐 홍수라든가 지진에서 주택이 다 파괴가 되면 다시 또 우리가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독 수요가 있고 이제 지분 수요가 있는데 단독 수요는 1인이 소유하는 거고요. 지분 수요는 이제 우리가 여러 명이 공유하는 예, 그런 예, 수요를 얘기하겠죠. 자가 수요, 임차 수요는 뭐 구별할 수 있으시겠고요. 그다음에 유효 수요하고 잠재적 수요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잠재적 수요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구매 의사는 갖고 있는데 지불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수요를 우리가 예비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잠재적 수요가 유효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금융의 역할이죠.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이런 잠재적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대로 본원적인 수요하고 예, 그다음에 파생 수요라고 돼 있고요. 시험에 언급이 된 적은 없고요. 예, 아주 오래전에 10회 이전에 지문에서 한번 활용했던 거고요. 실수요하고 가수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그냥 둘 다 수요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기억이 실수요. 첫 번째가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수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실수요는 실제 필요해서 구매하는 수요고요. 가수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투기적인 어떤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가수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 다 수요라고 돼 있는데 구별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공급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예, 근데 수요를 배우셨으면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공급에서도요, 예,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예, 공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예, 공급에 대한 것도요,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도 역시 무슨 개념이냐면 유량 개념이에요. 그래도 이게 생산자가 판매한 양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명시되어야지만 그 양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기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이라는 거는 판매가 완료됐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공급자들도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공급 계획을 수립했을 때 나는 원래 시장에다가 100개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 경기가 안 좋으면 50개만 공급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예외적으로 시장 경기가 좋으면 200개, 300개를 공급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획이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판매가 완료됐거나 그걸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의 공급도 유효 공급이라는 거죠. 판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도요. 공급량과 공급 곡선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구별하시게 되면은 예, 공급량이라는 것이 결국 종속 변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요, 예, 해당 재화의 가격에서도 영향을 받고요.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급량이라는 것은요,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해요. 그래서 이 공급량을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 하나하나가 변함에 따라 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공급량은 종속 변수가 될 것이고요. 공급 결정요인이라고 해서 이 공급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을 나열한 거죠. 그래서 기억이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고요. 기술 수준도 있고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고 또는 공법상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 공급 결정요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상에서는 표시할 수 있는 게 두 개의 변수니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공급 곡선에 대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인 공급 법칙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공급량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공급 곡선, 즉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공급 곡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의 형태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공급 곡선에 대한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은 그래프 밑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도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개별 공급자들의 이제 그 양을 예, 다 합한 것이 예,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문 4번에 공급 법칙이라고 있을 때 그것도 별표하고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라는 거.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관계.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를 표시하는 게 공급 법칙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이 예, 여기를 정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셨고요. 72페이지에 여기 양가로 4번에 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있죠. 얘들도 별표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 여기 공급 양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부터 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